홍국가 쪽인 것 같은데? 여기랑 다른 퀘스트긴 한데 여기 여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슈퍼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? 잠깐만요, 나 쏘는 거 맞는 것 같은데? 죽이구나. 그래, 아니 이게 루틴이나 컨디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게임을 할 때 그런 거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요즘 매 판마다, 그러니까 매 판마다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, 게임을 하는 날마다 스파는 핵을 만나고 시작한다? 이게 진짜 모르겠다.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무슨 마인드였냐면은, 내가 VPN을 쓰든 뭘 쓰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서버는 핵쟁이들도 다 갈 수 있다는 마인드긴 했는데, 어쨌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인터넷을 바꾸든 VPN을 계속 쓰든.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쓰는 애들은 설마 쟤네들이 핵이 아니라고 밴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잖아 솔직히. 저런 게 핵이 아니라고 넘길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. 앤 뭐 뒤에 있었나? 뒤에 있었었는데 내가 못 본 거면 인정은 할게요. 내가 소리를 완전 정반대로 그런 거지 뭐. 그런 거. 아까 좀 밝아가지고 귀찮아서 야투경 안 들고 왔는데 이번 판은 가지고 오는 게 맞았겠다. 여기 막킹 하고 여기는 여긴 10초네? 아, 좀 후반에 나온 퀘스트라 그래도 나름 그걸 해놨나? 여기 백흑마 쪽으로 바로 갑시다. 그냥 권장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그냥 죽으면 일단 다 신고를 눌러라 이렇게 나는 것 같아 거의. 뭐야, 어디까지 갔어? 일단 여기 앞에 이제 그게 없잖아요. 글로아가 뜰 일이 없잖아 이제. 여기 설치 좀 하게 해다오 제발. 일단 이쪽으로 가서. 아니에요, 이거 마킹하는 것도 있고 다른 종류의 그게 있어서 걔네들은 그냥 찾기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찍는 게 또 있어. 이제 헬메틱 위에랑 스케브랜드 갔다가 옆에 있는 그 스케브랜드 쪽에 있는 것들 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리저브는 나중에 한번 퀘스트 없을 때도 한번 오긴 와야겠네요. 그 마크방 열쇠 쓰려고. 마크방 열쇠 쓸 일이 있을까? 그냥 솔직히 지금 거래되는 금액 보면은 그냥 둘 다 팔고 그대로 그냥 커스텀 마크방 열쇠를 구매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, 리저브 마크방 9번씩 판다고 그 값어치가 나오나?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예전에 한번 리저브 마크방이 한번 버그 수준으로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, 그거 이미 진작에 고쳤을 거 아니야. 내 마킹 하나 남았죠. 이 앞에 있는 탱크 하나. 야, 근데 진짜 완전 극과 극이다. 핵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거나야? 그러면 지하에 있나? 네, 스케이프랜드랑 머리동 가는 길에 있는 거 두 개 맞아요. 그거 하고 B숍 2층 가서 그 문서 챙기고, D2를 전원을 열고 D2로 탈출을 해야 되나?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탈출을 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D2도 가봐야겠네요. 리저브 지하가 제일 핫하지 않나? 그냥 맵에 있는 이런 전차류 같은 거 다 둘러보면 된다는 느낌이니까 일단은 B숍 가기 전에 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?
여긴 다른 힐템이 뭐 안뜨네? 그리즐리 정도? 그리즐리는 일단 챙겨둘까요? 뭐 그리즐리는 있으면 쓸 일은 많으니까. 아이템 필요 없어. 가장 캐스트리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그냥 이미 누가 디트를 올렸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없는 게 좋겠네요. 그러니까 검은 상태인데 레이더도 안 뜬 상황이 제일 좋긴 하겠네. 퀘스트 깨는 입장에서는. 근데 이럴 땐 항상 레이더 있더라. 기본 레이더 스폰도 있고 막 스폰 눌러서 나오는 레이더도 있고 이러던데. 캐프 사운드긴 하네요. 아, 벙커 1이 있었어? 벙커 1이 정확히 뭐지? 더 있네요. 그리고 대화실 탈고 탈출. 오케이. 이거 하나 더. 깜짝 놀라 보라스. 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. 그냥 큼직큼직한 것들만 털게요. 여기 인텔 스폰은 안 볼게요. 난 저기서 인텔을 본 적이 없어. 이거 뭐 글리치 써가지고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곤 하던데 그럼 그거는 안 할게요. 여기 있던 덕분에 저기 절로 옮겨갔구나. 여기를 써야지 이게 맞아? 그래도 처음에 개 그런 애 만난 거 말고는 다 괜찮게 깼다 그죠? 파트 2가 맵 다 찍는 거였나? 이것도 버그 언제 고쳐? 하나 깰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. 하고 계정 작업.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? D2 탈출구 앞에 있는 박스 가져가는 걸 거고. 어필맷 더 끝났고 얘는 뭐 열쇠 있어야 되죠? 백도어 깼고요. 아닌가? 이게 그건가 보다.